처음 소주 갖고 왔어요. 이제 세월도 많이 흐르고 해서 네. 이제 소주 한 잔 그냥 올려야겠다 그러고 이제 자식은 어쩌면 이렇게 가슴에 파고드는지 나 기절할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우리 한이한테 엄마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 너무 감격스럽고 충격적이고 내가 기절할 것 같아. 만일 생각만 해도 진실이가 친한 친구로 보내는 거는 처음이어서 그때 너무 무섭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보내드리고 엄마도 보내드리고 나니까 좀 더 성숙하게 잘 보내줄 걸 너무 우왕좌왕하게 진실이를 보낸 것 같아서 그때는 눈물만 났거든. 근데 지금 너무 그리워. 웃을 수 있어. 웃으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자님들이 더 오지. 오늘 처음 소주 갖고 왔어요. 이제 세월도 많이 흐르고 해서 네. 이제 소주 한 잔 그냥 올려야겠다 그러고 이제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맨날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세월이 흘러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네. 부모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자식은 어쩌면 이렇게 가슴에 파고드는지 하늘나라에서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냐고 아들이 또 저렇게 많이 커서 네. 음악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좀 도와주라고 한이는 엄마 모습을 가슴에 늘 간직하고 있어가지고 표현은 안 하는데 문득문득 엄마가 엄청 그리운가 봐요. 가끔 꿈도 꿨다고 얘기도 해주고 엄마가 와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갔다고 그래서 엄마가 너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너를 지켜주고 있나 보다. 준이는 그때 6살 때니까는 별로 그렇게 엄마를 많이 기억하지는 않는데 한이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늘 평생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 기절할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우리 딸이 그렇게 해서 되살아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뭐 버릴 것도 없지만 다 버려도 우리 딸만 살아서 온다면 정말 정말 이제는 우리 딸한테 고맙다 사랑해 그런 소리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고맙다 사랑해 그러고 그냥 좋은 얘기도 해주고 도닥거려 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래요. 우리 한이한테 엄마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 너무 감격스럽고 충격적이고 내가 기절할 것 같아. 만일 생각만 해도 그런 시대가 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서러움 중에 엄마 아빠 없는 거는 정말 본인 아니면은 표현할 수가 없지요. 뭐라고 아무리 말을 생각해봐도 표현할 말이 없어. 저 마음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할까 막 이런 생각하면 내가 막 심장이 다 녹아나는 것 같아. 8살 한창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도 사라졌지 또 아빠도 사라졌지 그나마 또 삼촌도 사라졌지 주위에 그냥 지가 오지할 때가 그냥 민들건 할머니밖에 없잖아. 내가 뭐 해줄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그냥 말뿐이지 뭐. 잘해라 그냥 나가서 어디 가서 실수하지 말고 공손하게 해라 그러고 그냥 말만 해줄 뿐이지 뭐 하나도 뭐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그냥 우리 한이 보고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만약에 하루라도 엄마가 살아서 온다면 너는 뭐가 제일 하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잔디밭을 엄마 손을 잡고 한없이 걸어가고 싶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뿐이야? 그랬더니 그냥 엄마 손을, 따뜻한 엄마 손을 잡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어가고 싶다고. 누가 AI로 이렇게 뭐 하고서는 영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나는 나보다는 우리 한이가 한번 엄마를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만나서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이렇게 응? 그 영상 속에서라도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응? 저 아이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을까 하고 막 그렇게라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났었어요. 근데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죠. 나는 그런 영상 속이라도 우리 한이가 엄마를 만나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흔쾌히 막 너무 나는 막 찬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창 얘기하시던데 그냥 네가 없는 세상에서 10년이 지났다고. 내가 이제 가족들을 보내보고 나니까 그 진실이가 친한 친구로 보내는 거로는 처음이어서 그때 너무 무섭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보내드리고 엄마도 보내드리고 나니까 좀 더 성숙하게 잘 보내줄 걸 너무 우왕좌왕하게 진실이를 보낸 것 같아서 10년 동안 어떤 기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고 떨리고 이래서 생각해 애써 지웠거든. 애써. 이제 서서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이것도 인생의 하나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하게 잘 보내줄 걸.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는 조금씩 더 기억나더라고. 놀았던 거, 먹었던 거, 사우나 갔던 거, 끼끼거린 거, 여러 가지가 생각들이 나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냥 환희 준이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그냥 많이 챙겨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늘 내 삶이 바쁘지.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화 풀으라고. 네가 돌보라고. 우리 환희 가수로 데뷔했으니까 네가 돌보라고. 우리 준이 방황 그만하고 마음 꼭 잡게 네가 하늘나라라서 네가 돌보라고. 네 새끼 아니냐. 그런 거. 그리고 진영이 그때는 왜 이랬지? 이게 뭐지? 뭐야? 왜 이런 거야? 뭐 이랬는데 나도 연예계의 풍파를 많이 겪고 이러다 보니까 알겠어. 얼떨떨하고 무엇으로도 누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나 봐. 계획하고 하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 마음을 알겠어. 그래서 누나 친구들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깊이 더 많이 이해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야 더 이해한다고.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 아주 10년 되니까 그립네. 많이 그립네. 그때는 눈물만 났거든. 근데 지금 너무 그리워. 웃을 수 있어. 웃으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련하게 기억이 많이 나. 새록새록. 기자님들이 더 오지. 많은 분들은 저희가 매년 챙기거든요. 왜 그래? 저희가 매년 챙기고 있어.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고마워. 그냥 기자님들한테 늘 오해가 있잖아. 저들은 우리의 나쁜 것만 쓰려 한다. 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의리를 지켜주는 기자님도 계시다는 게 너무 고맙고 매년 오고 매년 와서 너무 감사하고 쭉 지켜보고 있죠. 아 이런.